처음엔 의심조차 안 했어요. 아, 눈 온다. 민정이가 제일 좋아하는 눈이네. 아니, 우리 이거 더 사가서 주인이랑 캠핑 갈 때 좀 챙겨갈까? 너무 좋은데? 사장님, 저희 떡볶이 5인분만 따로 포장해주세요. 예. 네. 자이라 주인애가 저 소개 안 해줬으면 어쩔 뻔했어. 애들끼리도 너무 좋아하고. 와이프 중학교 동창이랑 인연이 이렇게 깊어질 줄이야. 오빠한테 고맙지. 와이프 남사친네 가족이 놀러 다니자고 하면 다른 남편들은 다 싫어할걸? 왜? 난 너무 좋은데? 준이가 형님 형님 하면서 워낙 잘하잖아. 춥지? 그런데 그냥 손자국이. 제가 코를 골아서 저희가 각방을 써요. 아이고, 추운데. 그때 알았어야 됐는데. 제 와이프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그놈을 보고도. 민석이 형! 아무 의심조차 안 했거든요. 아, 그 이번 주말에 우리 그 캠핑할 때 음식 못 사갈지 미진이랑 얘기 좀 하다가. 아이고, 나 잠들었나 봐. 야, 얘들아, 늦었다 얼른 자라. 우리 캠핑할 때 가보자. 네네 형.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병신같이 그렇게 주말마다 계속 캠핑을 다녔어요. 악마 같은 것들. 그치. 자, 엄마들은 애들 데리고 먼저 캠핑카로 들어가요. 여기는 아빠들이 나와서 마저 치울게. 아, 형님, 이거 어떡하죠? 우리 캠핑카 난방이 나가버렸네. 그래? 야, 새벽 되면 많이 쌀쌀할 텐데. 야, 우리 캠핑카에서 다 같이 자자. 아, 그럴까요? 아, 형님, 이거 너무 민폐인데. 아, 가족 같은 사이, 별 소리 다 한다. 자, 우리 꼬맹이들 굿뉴스 오늘 다 같이 잡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 손가락이 진짜 그년 손가락일 줄이야. 나중에 서로 맞춰보니까 퍼즐이 완성되더라고.